그래서 새로 고침해 볼까?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떻다. 뭐야? 나는 어떻다. 이런 거 배웠네. 그래서 난 배가 고파요. I'm hungry. I'm hungry. Okay. I'm hungry too. I'm hungry too. I'm hungry too. I'm tired. I'm tired. I'm tired. 하지 말고 I'm tired. I'm tired. Tired. I'm tired. 그랬더니 I'm tired too. I'm tired too. No? I'm sleepy. I'm sleepy. How about you? How about you? I'm not sleepy. Okay. 자, 그래서 I'm hungry의 뜻은 나는 배고프다. 그럼 I'm hungry가 왜 나는 배고프다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hungry의 뜻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Okay, I'm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I am의 줄임말이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Okay, 일단 am과 is와 are를 보고 be 동사라도 원래 모습이 be였기 때문에 okay, 얘는 am은 I랑 쓰고 is는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쓴다 했고요. are는 뭐 you are, they are, we are 이런 거 하나 했어요. 뜻은 다 똑같다. 무슨 뜻이거나 무슨 뜻? 이다 또는 있다. 그러면 어떤 시가 뒤에 있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떠니? 그렇죠. 어떻다라는 무슨 시 된다? 하다시. 그래서 배고프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Are you hungry? 하면 되겠죠. Are you hungry? 그랬더니 Yes, I am hungry 라고 한 겁니다. 자,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배고파서 뭐라고 그랬더니 I'm hungry 그랬더니 B도 자기도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그래요? To의 뜻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I'm 다 있어. 그럼 tired의 뜻은 뭐예요? Tired 피곤한 또 어떤 시? 요렇게 합쳐서 어떤 피곤하다 된 거고 sleepy의 뜻은 어떤 졸린 또 어떤 시니까 요렇게 합쳐서 졸린다. 자, 그 다음에 how about you는 자신이 어떻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먼저 그래서 how about you는 너는 어떤 나는 이런데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이번에 졸리지 않다 그러죠. 난 졸리지 않다는 뭐예요? 그렇죠. I'm sleepy는 무슨 뜻이야? 난 졸린다죠. 근데 졸리지 않으니까 이 문장 속에 뭘 집어넣으면 되고 not을 집어넣으면 되고 not이 들어갈 위치는 I'm not sleepy. 졸리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씩 해야 돼. 뭐 선생님이 뭐 확인해봤더니 뭐 또 안 했고 뭐 이러면 안 돼. C레벨은 두 개씩이야. D레벨도 두 개씩이고요. E레벨은 하나씩이야. 오케이.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Hungry. Hungry. 너 배고프니? Are you hungry? Yes, I am hungry. 오케이, 난 배가 고파. 우리 피자 좀 먹자. I'm hungry. Let's eat. Some. Okay, 뭐라고요? Let's. 아, 이게 some이야?
EA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대? E. 또 E. 뭐겠어 이거? Eat. Eat. 얘는 Some. Pizza. 오케이 다시 읽어보세요. Let's eat some pizza. Let's eat some pizza. I'm hungry. Let's eat some pizza. 다음. Sick. Sick. 쓰는 방법은? Sick. 더 있어? 오케이 무슨 시야? Sick. 어떤 시죠? 맞습니까? 오케이 나는 아프다는 뭘까? 나는 아프다. I'm sick. 너는 아프니는? Are you sick? 오케이 나의 누이는 독감으로 아프다. 많이 뭐?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네. My sister is sick with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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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읽어볼까? Cold. Okay. My sister is sick with a bad cold.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목마른? Thirsty. 쓰는 방법은? Eat. 이거 뭐야? Bird. IR이 뭐 된다 했어? IR이 무슨 소리 내길래 얘가 bird야? IR이 어리니까 얘가 bird겠지.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star. s, or. IR은 or. star. 다음. 전체 소리가 뭐였어? thirsty. 그럼 third. 다음 무슨 소리 들려? 그러니까 글자는. 스티, thirsty. 이걸 thirsty 있다고 공부하면 안 돼. thirsty 해야 돼. 소리를 글자로 만들어야지. 알파벳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 thirsty. 오케이, 우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어요. war. we were. We were. We were hungry and thirsty. Thirsty. 다음. Two. Two. I'm hungry too. 나도 배고파. 그 아이는 똑똑하고 그리고 그의 남자 형제도 마찬가지야. T?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Is 맞든 틀리든. Brother is too. 그렇지. The kid is smart and his brother is too.
오케이, 파닉스 끝났으니까 이제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남의 뭐뭐는 어때? How about? 넌 어때? How about you? Okay. Sleepy. 무슨 시? 어떤 시? Sleepy. Okay. 그래서 그녀는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졸린 느낌이 들었다? After, 틀리든 after, 그렇지. After lunch. After lunch. Hey, 민준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잘 읽어.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그 뭐 누가 뭐 틀렸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어. She felt sleepy. She felt sleepy after lunch. 맞습니까? CH가 무슨 소리네? 치 소리 나죠. 다음에 피곤한 tired. 어떤 시고요? 그녀는 긴 여행 후에 피곤한 감정이 들었다. 피곤한 느낌이 들었다. She felt tired. 더. Trip. 그렇지. Long trip. After the long trip. Long trip. 얘는 더. The. TH가 혀로 살짝 묶어 더. She felt tired after the long trip. 다음, 아니에요. Not. Okay. 아니요. 그는 못생기지 않았어요. No, he is not ugly. 그렇지. No, he is not ugly. 그래서 민준이 엄마가 집에서 영어 선생님 못생겼냐 이러고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No, he is not ugly. He is very handsome. Handsome and cool. 그렇지. 그러니까 왜? 지민이 엄마 한 번씩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됐습니까? No, he's not ugl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